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포스 스크립트를 가지고 아날로그 시계를 만드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포스 스크립트 튜토리얼을 수강을 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포스 스크립트로 그릴 건데요.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정의하는데 A클락하고 정의하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시간 분수고 A클락 하면 이 시계가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아주 예전에 한몇년 전에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계를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시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바깥에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이건 뭘로 그릴 거냐면 아크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침하고 분침을 그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침하고 분침을 시간에 맞춰서 로테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시침하고 분침을 이렇게 네모로 그릴 겁니다. 네모로 이렇게 시침은 굵게, 그죠? 그리고 분침은 조금 가늘게 뭐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침하고 분침을 로테이트를 하는데 로테이트를 요기 기준으로 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기를 0,0으로 잡아놓을 겁니다. 그리고 시계 전체 크기가 있는데요. 전체 크기를 예를 들면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러면 시침은 60까지 하고요. 분침은 여기가 길이가 7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 그림을 설계해 놓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렇게 눈금을 그려야 되겠죠? 눈금을 그리는데 시간에 해당하는 눈금을 그릴 텐데 이 눈금의 길이는 일단 10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으로 해보고 안 되면 뭐 그죠? 작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 위해서 제가 고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스크립트로 하는데 고스트 스크립트로 바로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저장이 안 되죠. 그래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건 텍스트 문서가 aclock.ps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GSV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이렇게 놔두죠. 그러면 저는 에디터를 빔 에디터를 VI 에디터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화면을 옮겨놓게요. 그다음에 빔 에디터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은 뭐로 시작한다고 했죠? 퍼센트 느낌표. 그다음에 먼저 시침을 한번 정해보죠. 그러면 얘를 our hand라고 정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냐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5, 무브트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라인 2,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쭉 길게 올라가겠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침의 길이는 60으로 하게 됐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5, 60, 라인 2.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야죠? 마이너스 5, 60, 라인 2, 그 다음에 클로즈 패스, 그 다음에 스트로크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키우고요. 네, 여기다가 depth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이게 잘 그려진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our hand 하고요. show page를 해보겠습니다. right 하고요. 그러면 잘 그려진지 한번 보죠. 네, 틀렸네요. 에러가 있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보니까 커런트 모드에서 커런트 파일 포지션이 있고요.
미안합니다. 여기 클로스 여기 떨어졌죠? 네. 다시요. 라이팅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딱 떴겠죠. 떴는데 절반밖에 안 보입니다. 아하, 이게 절반밖에 안 보이겠죠. 이게 우리가 왜 여기다 놨냐면 이 시침을 그리는데 나중에 요 종이로 로테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전체 그림을 인서트 200 250 정도 해야 되겠네요. 250, 250 트랜슬레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약간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아하,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하나를 뭘 그릴까요? 그러면 먼저 센터 포인트를 하나 그리죠. 센터 포인트를 하나 그리는데 센터는 어떻게 그리냐면 중심이 0,0이고요. 시침의 두께가 10 정도 되니까 시침의 두께가 10 정도 되니까 반지름을 한8 정도로 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8 정도로 하고요. 0도에서 360도까지 그다음에 아크죠.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휠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닫고 데프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보죠. 아웃핸드 그리고 센터 그리고요. 오케이. 저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죠? 네, 센터를 잘 그렸네요. 아크를. 그죠? 그 다음에 시침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부분이 나니까, 시침도 그냥 굵기를 정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침도 필로 해버리죠. 네. 필.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음에, 좋습니다. 그러면, 분침을 그려보겠습니다. 분침은 our head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하고, min hand라고 해봅시다. min hand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 똑같이 시작하고 길이만 조금 길게 해볼게요. R7. 그 다음에, 5, 핸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시침과 분침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 12시 정각시계가 된 거죠. 그죠? 12시 정각시계가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약간, 분침이 좀 가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5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라이트하면, 네. 그 다음에 그려보면, 네. 분침이 좀더 시침보다 가늡니다. 이 상태로 한번 그려본다고 할게요. 그려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침을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한테 어떤 입력이 들어옵니다. 한번 입력을 이렇게 계산해봐요. 그리기 전에 어떤 3시 30분 하고 그려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클락 했다고 그러면 클락이 아니라 A클락을 하기로 했죠. 그럼 A클락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아워핸드에다가 여기 들어온 예를 들면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만큼 로테이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간 그 시간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네 시간이 들어오면 한 시간에 30도씩 돌아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12시간에 360도씩 돌죠. 30을 멀티플라이 해가지고 그죠? 로테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3시 30분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3시 30분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아워핸드에다 지금 수정을 했으니까 지금 3시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더니 네. 네. 돌아갔네요. 돌아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하. 분침도 그 다음에 하는 게 돌아가 버렸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아워를 그리기 전에는 뭐 해야 되냐면 G세이브를 하고 시침을 다 그리는 후에는 시침을 다 그리는 후에는 G 리스토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리스토어를 해야 됩니다. 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엔터 한번 쳐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침만 돌아가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침하고 분침하고가 오케이 괜찮은데 시침이 거꾸로 돌아가죠. 왜냐면 로테이션 방향이 결국 거꾸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줄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3시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시계를 그리고 나니까 시침이 너무 굵은 게 보기 싫어요. 똑같이 저 요것도 굵기를 분침하고 똑같이 6으로 이렇게 하면 6이 되는 거겠죠? 6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렇게 갖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돌아왔으니까 예, 3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분침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30분 해볼게요. 30분 미는 핸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알죠. 이제는 그렇죠.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분침은 1분 지나갈 때마다 6도씩 돕니다. 그죠? 60분에 360도를 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똑같이 G세이브를 해야죠. G세이브 하고요. 6도씩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역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6도 돌리고요. 그다음에 뭐를 한 다음에 로테이트를 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테이트를 하고 나니까 네. 맞겠죠? 되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세이브 볼게요. 그러면 3시에 아워 핸드 그리고 30분에 미니 핸드 그리고 오케이 그려봅시다. 네,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다된것 같아요. 그죠? 다된것 같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다음에 클락의 커버를 그릴게요. 커버 클락 커버를 그리겠습니다. 커버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커버를 그리는데 크게 그려야죠. 그죠? 0, 0에다가 서클 하나 그릴 건데 반지름이 50짜리의 서클을 그릴 거예요. 50짜리 그리고 0에서 360도까지 아크 그 다음에 이건 스트로크를 해야 되겠죠. 안에가 시계 안에가 차 있으면 안 되니까요. 데프 그럼 맨 먼저 커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나올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네요. 예, 좀 너무 커버가 작죠. 그러면 네 S 10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버가 그려졌겠죠. 3시 30분.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다가 뭔가 그리고 싶으냐면 라인을 이렇게 시간별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뭘 그리고 싶냐면 그냥 이거는 마크스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면 오케이. 이거를 네, 일단 G세이브를 하나 해놓고요. 무브투 라인으로 그릴게요. 라인으로. 이게 100이니까요. 여기까지 90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무브투 0,90에 가고요. 0,90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G세이브 0,90에 무브투 그다음에 0,100에 라인 투 하고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로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마크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크를 커버 그린 다음에 마크스 하고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에러가 났네요. 뭐가 에러죠? G세이브 예. 뭐가 빠졌는지 알겠습니다. 데프가 빠졌네요. 다시 해볼게요. 네. 왜안 나왔을까요? 0,90 무브투 0,100 라인 투 스트로크 데프 인스트 G 리스토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렸네요. 이제 그죠? 잘 그렸습니다. 오, 이렇게 그렸네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12번 반복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 오케이. 여기서 12번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스트로크를 하죠.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 로테이트 30도씩 로테이트를 할게요. 네, 30도씩 로테이트를 하고 이거를 리피트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예, 됐습니다. 잘 보시면 선을 하나 걷고 이거를 30도씩 로테이트하면서 그렸습니다. 이야, 재밌죠? 이쁘죠? 그러면 잘 그린 것 같아요?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시계가 3시 30분이에요. 그럼 3시 30분이면 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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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시침이 이렇게 와 있어야 됩니다. 절반으로. 그렇죠? 그럼 시침을 어떻게 옮길 건가? 아하, 그러면 이제 클락을 만들어야 됩니다. 클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클락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그렇죠? A 클락을 디파인 해보겠습니다. A 클락을 디파인 하려고 보니까 A 클락을 그리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ODD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해요. 그죠?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커버를 그리고 아크를 그리고 센터를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몇 시, 몇 분이 들어오는데 이거의 파라메터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스택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시 30분이다. 오케이. 그러면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닫히고 데프하고 끝나겠죠. 그러면 3시 30분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3시 30분 A클락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실행돼야 되니까 3시 3을 3.5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3.5로. 왜 그러냐면 30분은 0.5시간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3.5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스택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스택에 3하고 30이 들어있어요. 간단한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분이 위에 있으니까 60db를 해요. 그런 다음에 add를 하면요. 애들을 하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W 했더니 아워 핸드는 맞았어요. 그럼 미니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니트 핸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요. 미니트 핸드가 지금 애드 오퍼레이션 나눗셈하고 애드 오퍼레이션에서 30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30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30을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30을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두프를 해놔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 30, A클락 하면 3, 30, 30이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로테이트를 합니다. 로테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로테이트 하냐면 로테이트가 좀 헷갈리네요. 그러면 한번 고스트 스크립트를 한번 찾아보죠. 고스트 스크립트에서 로테이트 스택을 로테이트 하는 오퍼레이션은 롤이에요, 롤. 그죠? 그러면 제가 클리어 하고요. 지금 우리가 3시 30분 했어요. 그래서 듀프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택에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30이 제일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33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롤 3개를 롤 하, 어, 하는데 롤 하는데 일, 그냥 1번 디렉션으로 롤을 해 볼게요. 스택 봤더니 네. 아, 이게 30. 그다음에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됐네요. 그죠? 이렇게 롤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롤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두프를 하고 두프 한 다음에 3 1 롤을 하는 거죠. 3 1 롤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코멘트를 써 놓을게요. 3시 30분이 어떻게 되냐면 두프를 했으니까 3시 30분이 되고 30, 셋, 30이 남은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그 다음 걸 작동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웃핸드하고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스택엔 뭐가 남습니까? 스택에는
책에는 30만 남아있죠. 30이 남아있으니까 아우 아, 저 30하고 3.5가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아워 핸드를 하고 나면 스택에는 30이 남아있죠. 그러면 요게 필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짠! 3시 30분. 예. 잘 동작하네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3시 마이너스 30분은 이거 작동하려나요? 3시 마이너스 30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여간 그러면 그건 2시 반이야. 3시 마이너스 30분은 네, 2시 반이겠네요. 그럼 3시 90분은요? 네, 그러면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3시 90분은 4시 30분이야. 네, 작동을 잘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 시계를 가지고 이쁘게 바꾸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직접 해보면 되겠죠. 이 코드를 잘 보시고 아 저기 마크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침이라고 하죠. 지침을 0시, 그러니까 12시, 1시, 2시, 3시 이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30도씩 로테이트 하면서 누적을 시켰죠. 로테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그릴 때 이렇게 누적시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로테이트 30도, 로테이트 30도, 로테이트 30도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누적이 되죠. 에러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쯤 왔을 때는 뭐 12개 정도는 큰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만약에 1도씩 돌아가서 360번 반복한다든지 그러면 얘가 제자리에 360도 돌아서 제자리에 온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쓰기에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 오차가 누적되는 게 싫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G-save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12번 리피트 하는데 G-save를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로테이트를 하고 여기서 로테이트를 하고 스트로크를 하겠죠. 그죠? 스트로크하고 로테이트 위치를 바꿉니다. 근데 로테이트를 한 값을 로테이트를 한 값을 이렇게 계속 이 안에다 넣어두어야 되는데요. 그죠? 이때 이거를 이거를 리피트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포르프를 쓰는 겁니다. 0에서 30도씩 359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360을 할 필요가 없죠. 0하고 360을 두 번 하면 여기 두 번 그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리피트라는 게 아니라 포르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이팅 해볼게요. 네, 한 번에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됐습니다. 39...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봤더니 G-save 예! 뭐가 문제냐면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이상하게 그렸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봤더니 G-restore가 여기 있네요. 그죠? G-restore가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G-save를 했죠. 처음에 여기겠죠. 0도. 처음엔 0도 로테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30도 로테이트하고 또 30도 로테이트하고 또 30도 로테이트하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0도 로테이트하고 제자리 돌아갑니다. G-restore가 있으니까. 30도 로테이트하고 스트로크 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60도 로테이트 한 다음에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짜면 아까 말한 누적된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라이팅 해볼게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런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리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생겼을까요? 0도 30도, 359도. 네, 로테이트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네, G-save 한 다음에 바로 로테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 로티히트가 무브 투 라인 투에 작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까 누적된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로테이트 트랜스레이트 이거는 버텍스 정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0.90 무브 투, 0.100 라인 투 이런 버텍스 정보가 설정되기 전에 로테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왜 그게 작동했나요? 그거는 아까 30도 로테이트가 여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는 0 무브 2에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이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서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야지 여러분들의 진짜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콤비네이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